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US게임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어제까지 1,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 또는 현장 투표를 통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적극 나서서 트럼프 캠프에선 호재를 부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대장균 변종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한 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10개 주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교내 잠복기로 인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곧이어 미 언론이 주목한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연방교통부는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고 5년간 휠체어 수천 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는 아메리칸 항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받는 다른 항공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이번 벌금액은 지난 2016년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부과했던 200만 달러의 수십 배에 달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여성이 반려견이 할퉈 후 사지를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운의 여성은 마리 트레이너 씨로 반려견이 핥은 후 카프노사이토파가 카니모르수스라는 희귀 박테리아에 감염돼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반려견이 그녀의 손에 난 상처를 핥았을 때 박테리아가 체내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이 박테리아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타액에서 발견되며 매우 드물지만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되면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염 시 증상은 손과 다리 통증을 시작으로 호흡곤란 결국 혈관을 공격해 수족을 잘라내야 했던 것입니다. 5년 전 사지 절단 수술을 받은 마리 트레이너는 현재 의수, 의족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발표하며 실적 부진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스타벅스가 2025회계연도에 대한 전망도 철회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 예비 실적 발표를 통해 올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80센트로 같은 기간 24% 급감했습니다.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했으며 방문자 수는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밥값에 육박하는 커피값에 부담을 느끼고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의 위기에는 전 세계 매장의 61%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 매출 감소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작년 중국 브랜드인 루이싱 커피의 중국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베트남계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일치구 슈퍼바이저 앤드르도가 뇌물수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슈퍼바이저직 사임에 합의했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앤드류도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 단체에 거액의 정부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에 1천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시하거나 안건의 투표를 행사했고 그 대가로 5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가 뜰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및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훈련 과정과 조종사 인증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정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상업적 운항을 지원합니다. 기존 규정은 훈련생과 교관을 위한 두 개의 비행 제어 장치가 필요했으나
새 규정은 단일 비행 제어 장치로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FAA는 도심 지역의 승객 수송과 에어 앰뷸런스 서비스 및 화물 운영과 같은 단거리 운영부터 시간이 지나면 소규모 지역 사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까지 기회는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부 항공사는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작을 계획한다고 전했습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어제까지 1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 또는 현장 투표를 통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4년 전과 달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선 승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 대학 성부 연구소를 인용해 미 전국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우편이나 투표소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는 4년 전 전체 투표제의 10%가 넘는 수치라는 보도인데요. 특히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사전 우편 투표를 선거 조작이라며 이 부정적으로 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지지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전 투표율 기가 고조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 등 이 경합주에서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집중됐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사전 투표 엿새째인 어제까지 140만 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7대 경합주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어제 기준 약 105만 명이 우편 투표에 참여했고 미시간주에서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15.3%에 달하는 110만 명이 우편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약 25만 명이 사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현장 투표만 놓고 본다면 지난 4년 전과 달리 공화당원이 52% 투표율로 민주당원 28% 투표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원들의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 것을 놓고 유불리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선거 대선 캠프 측은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에게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에 가용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라틴계 유권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3,620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로 추산되는 이번 라틴계 유권자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은 특정 연방정부 일자리에 대한 대학 학위 조건을 폐지하고 100만 소기업에 최대 2만 달러의 탕감 가능한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라틴계 남성 유권자 대상 경제 공약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2년간 영아 사망률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낙태와 관련한 의료조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각 주정부들이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 2023년 기준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를 보면 텍사스와 미시시피주 등 14곳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지
수학과 협회의 새롭게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로데 웨이드가 폐기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영아 사망률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오하이오 주립대학 마리아 갈로 역학 교수는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이 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로데 웨이드가 폐기됨으로써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파브라테이싱 역학 조교수는 숨진 태아를 출산한 여성들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그 피해가 치명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데 웨이드가 폐기되면서 낙태가 힘들어졌지만 임실 중정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낙태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에서 2019년 감소한 낙태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에 따르면 전국 낙태 건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10만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올해 2024년도 계속돼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임신 중절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로데 웨이드 이 법안 폐기 후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 약물을 사용한 임신 중절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캐주얼 의류업체 에버크롬비의 전 최고 경영자 마이클 제프리스가 과거 남성 모델 최소 15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뉴욕 동부지검은 캐주얼 의류업체 에버크롬비의 전 최고 경영자인 제프리스 등 3명을 성매매와 국제 매춘 등 총 16건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섹스파티에 참여할 남성 모델들을 모집하는 등 국제적인 성매매 매춘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동부지검 브레온 피스 검사는 제프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의류소매업체 중 하나인 에버크롬비의 CEO였을 당시 자신의 권력과 부,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쾌락과 연인인 매튜 스미스의 성적 쾌락을 위해 남성들을 인신매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제프리스와 스미스 또 함께 체포된 직원 제임스 제이콥슨 등은 지난 2008년 1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 남성들을 모집해 소위 섹스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근육 이완제와 알코올 윤활제 그리고 비아그라와 콘돔 등을 제공하면서 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에버크롬비의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유혹을 받거나 이벤트 참여 시 특정 행위에 대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경력에 해가 될 것이라는 또 심리적인 압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은 수십여 명의 남성들에게 돈을 주고 이처럼 이들 남성 모델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성행위를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증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프리스는 1992년부터 에버크롬비를 운영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매장을 입점하지 않겠다. 이 뚱뚱한 고객이 들어오면 물을 흐리기 때문에 엑스라지 이상의 여성 옷은 팔지 않는다. 또는 젊고 마르고 아름다운 고객만 원한다는 등 인종과 외모 차별 망언들을 쏟아내다 결국 2014년 12월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재정균 변종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한 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했습니다. 10개 주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균의 잠복기로 인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연일 악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홈페이지에 맥도날드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5일 동안 이 대장균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사망했고 49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서만 26건, 네브라스카주 9건, 와이오밍 4건, 유타주 4건, 몬태나주 1건, 미주리주 1건, 아이오와주 1건, 오레곤주 1건, 위스콘신과 캔사스 각각 1건 등 모두 10개 주에서 맥도날드 버거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균의 잠복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장균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설사, 구토와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CDC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모두 증상 발현 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으며 특히 쿼터파운드 햄버거를 먹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 쿼터파운드에는 쇠고기 패티와 피클, 생양파, 케첩, 겨자 소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CDC는 조사관들이 양파와 소고기 패티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어떤 재료가 균에 오염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맥도날드는 성명을 내고 식중독이 발생한 10개 주 매장에서 이 쿼터파운드 햄버거를 메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며 쿼터파운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와 양파도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맥도날드 측은 초기 조사 결과 쿼터파운드에 사용된 잘게 썬 양파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양파는 한 공급업자가 물류센터 세 곳에 납품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앞서 지난 1993년에도 미국의 햄버거 가맹점 이 잭인더박스에 덜 익힌 햄버거를 먹고 어린이 4명이 식중독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의 변호사였던 빌 말러 변호사는 당시 이전에 발생했던 식중독 사건이 양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햄버거 속 양파가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1995년에서 2012년 출생자인 G세대 사이에서 달콤하면서도 매운 일명 맵다란 맛, 영어로 스와이스 맛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맵고 달달한 맛, 이른바 맵다란 맛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내 음식과 음료 트렌드가 되어 현재 미국 내 식음료 매장 메뉴 약 10%가 이런 맛이라고 합니다. 자, 맵다란 맛, 바로 영어로는 스위시한 맛인데요. 실제 메뉴판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식음료 산업 정보 제공 업체인 푸드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올해를 맵다람의 여름이라고 부를 만큼 올해는 달콤하고 매운맛을 결합한 음식과 음료가 부활한 해였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미국 레스토랑 메뉴의 거의 10%가 이처럼 달콤하고 맵싸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1.8%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달콤 맵싸한 이른바 스위시한 메뉴는 9.6%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맵다란 맛은 샥셰버거의 스위시 메뉴, 버거킹의 이 파이어리 스트로베리 앤 스트라이프, 그리고 스타벅스의 스파이시 레모네이드 리프레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음료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뉴 품목을 보면 과일맛과 고춧가루로 조합되거나 또 인기 있는 한국 조미료인 고추장과 핫 허니 같은 소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맵달맛 메뉴는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요리 전문가들은 이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 트렌드 전문가인 카라 닐슨에 따르면 이 맵다란 맛은 수십 년간 존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199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 식당 스윗 허트가 문을 열며 이 맛의 대중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쯤 한국 요리, 특히 달콤하고 매콤한 이 한국의 고추장 소스가 인기를 끌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맵다란 맛 조합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자극이 덜하고 편했던 고전적인 맛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맵다란 맛이 영원한 이유는 멕시코나 태국, 한국인들 요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G세대들은 복잡한 풍미에 열광한다며 NC솔루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G세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매운 소스 감정가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맵다란 식음료는 단맛과 매운맛의 조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너무 심한 달콤함은 혀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맛의 뉘앙스를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맵다란 맛 그 열풍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자, 닐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맵다란 맛은 확실히 살아남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은 좀 질릴지라도 아마도 맵다란 맛에 대한 선호도는 수년 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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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오늘은 미 전국 한인빌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에 북한 병력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어제까지 1,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 또는 현장 투표를 통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거나 패배 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입 대출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진영의 선거운동에 쓰이는 각종 굿즈가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비공개리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공화당 트럼프가 승리 시 보복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대장균 변종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한 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했습니다. 10개 주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으며 균의 잠복기로 인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베트남계 오렌지 카운티 1지구 슈퍼바이저 앤드류 도가 55만 달러 이상의 뇌물수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슈퍼바이저직 사임에 합의했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5월 UCLA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학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지난달 19일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 기록을 작성할 때 친 홈런볼이 이날 마감된 경매에서 수수료 포함 439만 2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야구공 경매 최고가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드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2년간 영아 사망률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낙태와 관련한 의료조치 접근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발표하며 실적 부진의 골머리를 앓고 있던 스타벅스가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도 철회했습니다. 전 세계 매장의 61%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 매출 감소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고 5년간 휠체어 수천 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및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당일 배송 서비스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CNBC는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 중단이 광범위한 비용 절감 노력의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의류업체 에어크롬비의 전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제프리스가 남성 모델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 온 일가족 4명이 허리케인 헬린에 휩쓸려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부부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들과 할머니는 실종 상태입니다. 구름이 비행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얼음으로 바뀌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폴스트리크 홀 현상이 텍사스주 에딘버그 북서쪽 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20대 한인 청년 노원재 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으로 보이는 우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1987년에 데뷔해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바라만 멈추어다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1990년대 가수 이지연이 애틀란타에서 차린 에어룸 마켓 비비큐 식당이 뉴욕타임즈 선정 25곳 애틀란타 식당 중에 꼽혔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고 미 정부가 처음 인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까지 받아야 했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군사력 차원에서 훨씬 많은 공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전했습니다. 북한군은 월 2,000달러 정도를 받고 파병을 했지만 벌써 18명이 탈영했다는 첩보까지 들어오는 등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현대전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라 한반도에도 전운이 감돌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